네, 안녕하십니까, 터입니다. 앙금, 영상을 찍는 오늘은 5월 7일이다. 업데이트 날짜는 5월 8일인데, 이날은 어버이날이다. 이날만큼은 평소에 못해드렸던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매해 5월 7일, 5월 9일 다짐하지만 잘안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 선물을 미리 준비해보도록 했다. 어버이날. 왜 공휴일이 아니지?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길 특급으로 편지가 왔다. 학자금을 갚으라는 소리다. 안 갚으면 과태료 물 거니까 갚으라는 소리다. 비트코인이랑 주식만 안 물렸어도, 그리고 프로토만 안 했어도, 그리고 핸드폰 호기 한번 안 당했어도 이 금액은 좀 줄었을까? 또 기분이라도 전환하려고 커피를 한잔 할까 한다. 바로 스타벅스 네스프레소 호환캡슐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중고나라에서 직거래 쿨거래로 8만 원에 구매한 제품이다. 디자인이 예뻐 샀는데 커피 맛은 잘 모르겠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사실 심혈 관계에 좋지 않아서 마실 거면 드립커피를 마시는 게 좋지만 설거지도 똑바로 안 하는 내가 드립커피까지 시도한다면 말 안 해도 슬픈 결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밤 7시에 커피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심장에도 안 좋은데 뭐하러 먹나 생각이 들어 안 먹기로 한다. 꿀꿀한 기분이 들어 꿀꿀이를 먹고 싶지만 마트까지 가기엔 너무 귀찮아서 꿀꿀이 대신 새벽마다 이 동네를 깨우는 닭에게 복수한 느낌으로 치킨을 시켰다. 동네 치킨. 성호는 진짜 잘생겼다. 영롱하게 생긴 시뻘건색으로 도배된 군침 자극하는 국내 볼케이노를 먹을 생각에 벌써 가슴 웅장해진다. 옆엔 바게트 볼이 있어서 공짜로 준 줄 알았지만 어림도 없지. 사쿠라 팜 플랫이었다. 코카콜라를 이렇게 큰 걸 주다니 벌써 근본이 넘쳐 흐른다. 국내산 맥주를 애용해야 하지만 오늘 힙해지고 싶어서 버드와이저를 먹기로 한다. 좀 더 감성적인 아들로 변하려면 역시 영상 매체를 봐야 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너무 재밌다. 구독자분들 중에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나같이 학고 유튜브는 저작권 해결이 안 된다. 웃다가 우는 것보다 싱숭생숭하게 하는 하트 시그널 3를 보기로 했다. 아, 저거 보면서 어떻게 TV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나도 유튜브 하지. 난 현실 떠오른다. 슬며시 내가 저기에 낀다면? 라는 허황된 생각도 해보지만 가끔 등장하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감일 것 같아서 씁쓸해진다. 드디어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엄마께 하트.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쓴다. The simple is the best. 완벽하다.